구독자 여러분, 저는 강예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있는 하이디앤구에는 요즘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북경시에서는 격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밖을 많이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브이로그는 여러분들께 저희 격리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와, 오늘 날씨가 정말 너무 좋은데요. 아, 그래도 다른데 가진 않고 핵산 검사만 하고 다시 돌아오려고요.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곳, 분리수거하는 곳입니다. 生活垃圾分类驿站.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아침에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수업이 있어가지고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핵산 검사하는 곳에 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평소에는 여기 줄을 많이 서서 핵산 검사를 한답니다. 지금 핵산 검사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 드디어 핵산 검사하는데 도착했어요. 많진 않아요. 지금은 다 북경시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답니다. 집에 들어가는 길에 여기 식당에 가서 오늘 점심을 포장해 가려고 해요. 지금 북경에는 다 식당에서 먹는 게 금지되어 있어서 포장을 하거나 배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짠! 포장 완료! 핵산 검사하는 중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작은 수박을 하나 샀습니다. 와! 제가 시킨 과일 배달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러 가는 중입니다. 요구르트, 우유, 중요한 또 한 봉 넣어줍니다. 사과, 배, 요구르트, 우유 완성. 택배도 이렇게 여기 놓으면은 사람들이 자기 거를 찾아가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와 이제 배달 음식 같은 거를 집 앞까지 배송을 못하게 하고 다 이제 아파트 단지 앞에 놓고 이제 자기가 택배가 있을 때 가지러 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집중 격리 시설에 들어가서 격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하고 경로가 겹쳤던 사람은 이제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거나 아니면 집중 격리하는 곳에 가서 격리를 해야 됩니다. 저의 격리 생활은 북경의 코로나 정책이 바뀔 때까지 쭉 계속될 예정입니다. 아, 저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래도 더 많은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려요. 그럼 빠이빠이!